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쟁이 김승훈이에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의 날이어가지고 역사 속에 어떤 커플들이 있었나, 그 커플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물론 지금 요 부부들은 네, 좀 안타깝긴 해요. 이혼했죠. 뭐 이혼한 부분이 이혼한 부부라서 좀 사실 이거 좀 해도 될까 말까 약간 좀 생각 좀 해봤어요. 편성팀 고마워요. 의도 안 했는데 핫이슈 떴네. 전혀 의도 안 했는데. 전혀 의도 안 했는데 핫이슈 같았어요. 자, 가정의 달 특집 계속 뭐 핫이슈가 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일단은 부부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일단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부의 날 법정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이날처럼 따로 공휴일은 아니에요. 어린이날처럼 정해져 있는 공휴일은 아닌데 법정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은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의 공휴일은 아니고,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만큼의 그렇게 임팩트를 가진 날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인이더라도 모두가 부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새기고, 약간 좀 이제 부부관계를 좀 독려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사실 이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부부 클리닉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월 21일마다 뭐 둘이 하나데이 뭐 이런 거그 행사를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인데 제가 아직 그분의 코칭을 받을 일이 없네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분의 코칭을 받을 일은 없고요. 이 부부의 날은요, 2007년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정 기념일로 지낸 지가 아직 한 10년 조금 넘은 거. 올해로 12년째 지내는 그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왜 5월 21일이 됐냐 하면요, 2003년 12월에요. 민간단체가 나왔어요. 민간단체로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가 생겼어요.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요.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이 다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은 없느냐 해가지고 이 부부의 날을 기념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 3년 반 정도 걸려서 해서 2007년 5월 21일부터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돼요. 자, 5월 21일인 이유는 사실 어떻게 생각 이걸 숫자를 보고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일단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5월로 정해진 거고요. 근데 왜 5월인데 21일이냐? 5월의 21일인 이유는 둘이서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부부가 되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지금 네, 이혼한 사진이긴 한데 하나의 부부가 되죠.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법정 기념일로서는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가족과 관련된 법정 기념일이 된게 바로 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일제로 좀 바꾸자 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의 경우는. 자, 그러면 이 부부의 날이 그 법정 기념일이 되기 전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요, 권제도씨라는 교회 목사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인 권재도 씨 부부가요. 이제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한게 부부의 날이에요. 이제 부부의 날인데, 공휴일 지정은 되지 않았어요. 공휴일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요즘 21세기가 되고 나서 이 부부의 날을 정하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반론도 있어요. 어떤 반론이 있냐면요. 그 부부싸움 요즘 좀 많아지잖아요. 부부싸움 때문에 가정이 약간 불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가족끼리 막 분리되기도 하고요. 막 그래서 가족끼리 막 헤어져서 살다가 또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뭐 같이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가족들 중에 그 진짜 경제적으로 막 힘든 부부들은요. 그 법적으로는 부부야.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 네, 니퍼님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는 건 따로 살아. 법적은 부부인데 그막막 휴일에만 만나.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 출퇴근이 힘든 막 그런 사이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막 주말 부부 개념이 생겼잖아. 그래서 뭐 월요일 출근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뭐냐 아니면 이제 그 주말에 미리 일요일 밤에 각자 이제 출근하는 데 근처로 뭐 룸으로 가서 월화수목금 일하고 금요일 밤에 퇴근해서 뭐둘 부부가 주말에만 모이는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뭐둘중한 사람의 집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는 같이 자고 그런 뭐 주말 부부 개념도 있죠 요즘은.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부의 날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만혼 그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서로 사랑은 해. 근데 결혼은 안 해. 그런 사이들도 있죠. 82년생 김지영이요? 저 그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저는요, 87년생 김승훈. 써보고 싶기는 해요. 자, 거기에다가 이미 가정의 날 때는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뭐 선물을 챙겨줘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부부의 날까지 끼면 굳이 부부끼리도 선물을 해야 되냐? 약간 그건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선물을 하면 남편이 줘야 되냐? 아내가 줘야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그거 얘기하다가 싸움 나요. 거기에다가요. 결혼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솔로들. 솔로들한테는 정말 그 질투 유발의 날이에요. 네, 진관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것도 사실 외로운 것도 서러워. 외로운 것도 서러워요. 그런데 그리고 진짜로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날이 21세기에 제정이 돼요. 거기에다가 뭐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키스데이, 뭐 이런 그 커플들 막 챙기는 뭐 데이도 이미 있는데 뭐 하게 부부의 날이 또 있어? 그 참고로 부부의 날은 국가 공인이죠. 그리고 또 씁쓸한 사람들 있어요. 지금 요 영화 포스터, 이 영화 포스터 아시죠?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그 브란젤리나 커플이 이 영화에서 인연을 맺어서
한때 결혼을 했다가 사실혼 관계였다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죠. 이혼했더라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한테도 좀 씁쓸했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1980년하고 2010년은요, 부처님 오신 날하고 같은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은 양력 5월 21일이고, 가정의 달 5월에 둘이서 결혼해서 하나 된다 해가지고 부부의 날이 21일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요, 아는 분 중에요.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예. 네. 아, 네, 고박학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 분이 있는데,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 책을 지은 분도 이제 자체적으로 매월마다 그 둘이 하나데이라는 그 기념 행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21일마다. 물론 저는 그분의 행사를 갈 일이 없고, 그분의 코칭을 받을 일이 없죠. 아, 맞아요. 성년의 날은, 그쵸, 5월의 그몇 번째 월요일 그거였으니까요. 그 카카오 TV에 계신 그분 얘기는, 네. 사실 뭐, 제가 그저께 그 이상형 월드컵 할 때, 참고로 그분 좀 뭐냐, 광탈하셨거든요? 그분 광탈하셨거든요, 참고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1995년에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이 됐다가 200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라서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이고 해가지고 역사 속의 커플 얘기를 한번 꺼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커플을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스티븐 호킹에 대한 그 커플 얘기는요, 제가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몇달 전에 스티븐 호킹 죽었을 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니 목사 부부가 부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창원에서 자기 그 교회에서 시작을 했겠죠. 창원에서 자기 교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좀한 십몇 년 하고 나니까 그 모임이 좀 커졌나 봐요. 그래서 민간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부의 날 재정 추진위원회.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 3, 4년 걸려서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법정 기념일이 됐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역사 속의 부부들, 여기 브란젤리나는 이혼했죠. 이혼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세기의 커플 막 이런 거 하려면 좀 써먹을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써먹었어요. 네, 핫이슈 노린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좀 사진으로 쓸 약간 부부 사진은 없긴 한데, 이제 뭐냐,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부부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지금의 그 프랑스의 원조가 된그 프랑크 왕국 있잖아요. 그 프랑크 왕국의 그 메로빙거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 1세가 있어요. 근데 클로비스 1세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게르만족의 그한 종파였던 그 아니 종족이었던 그 프랑크족이 이때까지는 그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정복 군주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게르만족들 중에서 수많은 게르만들 중에서 이 프랑크가 좀 나름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지금의 프랑스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가 가톨릭 신자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게르만족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 아리우스파 교리를 채택을 했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파가 아리우스파거든요. 근데
이 클로비스는 오리지널 가톨릭으로 종교를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계기는요, 그 클로비스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있어요. 클로비스의 아내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클로비스가 반해가지고 뭐 결혼을 했죠. 근데 클로비스의 아내는 그 남편이 개종을 하기를 바랐어요. 개종하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옛날 가톨릭에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 신자가 아니면 결혼을 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클로비스가 그때까지 처음에는 개종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알레만족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멸당할 뻔했고 클로비스 자기도 전사할 뻔했어요. 이 전사할 뻔했는데 그 전사할 뻔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았어. 이겼어요. 겨우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후 클로비스는 오, 신이 있나 보다. 진짜로 신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랭스라는 그 랑스, 프랑스의 그 랭스라는 그 지형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자신의 그 병사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3천 명이 합동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왜냐면 그 갈리아, 그 지금의 프랑스 땅인 이 갈리아 식민지는 그 옛날부터 로마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곳이에요. 프랑스는 그 황제 속주가 아니고 원로원 속주예요. 그 카이사르 시대 때부터 이미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으로 들어와 있던 지역이라서 이 가톨릭을 좀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주교나 사제들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클로비스는 약간 이제 다른 게르만족의 군주들처럼 동로마 제국에 약간 복종하는 관계. 그래서 제국으로부터 집정관 및 로마 특별시민 지위를 보장을 받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은 이제 약간 그 프랑스 땅에 거의 대부분을 그 프랑스 땅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면서 그 이제 뭐냐 아들들한테 땅을 분할하고 뭐 그러면서 메로빙거 왕조를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전교를 장려를 하면서 주교들로부터 충성서약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의 그런 기초를 만들게 되는 그런 클로비스. 그래서 클로비스로부터 얻는 교훈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가 계속 개종하라 개종하라 했는데 하필이면 전쟁에서 죽을 뻔한 다음에 개종하죠. 아내 말을 잘 듣자 였고요. 그리고 역시 이번 파트도 사진은 없어요. 사진은 없는데 이제 역사 속에 유명한 커플하면 한국에서는 지증왕이 있죠. 지증왕하고 연재 부인이 있죠. 지증왕하고 연재 부인이 그 이제 약간 나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 지증왕은요. 60대에 육촌형 그 육촌 형제인 소지마립간이 아들 없이 죽어요.
소지마리칸이 아들 없이 죽고 이제 그 지증왕이 즉위를 하는데 지증왕 신라의 22번째 왕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지철로예요. 하지만 남자에게 있는 그것이 대물이라는 이유로 지대로라고도 불려요. 지증왕 사진이 딱히 쓸만한 게 없긴 한데 굳이 지증왕 사진을 하나 올리자고 하면 그냥 교육방송 사진 하나 좀 써먹도록 할게요. 이 사진. 자, 지증왕이 여기서 근데 나름 분장을 잘했어. 그 지증왕이 60대의 왕이 되거든요. 60대 왕이 돼서 70대에 죽어요. 근데 이제 지증왕, 버풍왕이 소지마립간의 사위가 되기는 해요. 나중에 버풍왕이 소지마립간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지증왕 때 신체적 특징이 있죠. 재위 기간은 짧았죠. 아무래도 늙을 때 왕이 됐으니까 60대 왕이 돼서 70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지증왕이 왕이 늦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던 이유는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컨텐츠로 할 것이 삼국유사거든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지증왕의 그것의 길이가 일자 다섯치래요. 한자 다섯치. 당시의 한 척에 23cm였고요. 그리고 그 십치가 1척이에요. 그래서 일자 5치면요. 1.5자 35cm 정도였다고 보면 돼요. 크죠? 많이 크죠? 한 35cm 정도? 아니 뭐그 아프리카 TV에 그 17을 그 좋아하는 그 BJ도 있잖아요. 17이라는 숫자를 그 좋아하는 그 BJ도 있잖아요. 근데 네, 참고로 네. 제 길이는 노코멘트 하겠어요. 의체는 왜요? 그래서 지증왕이 너무 그 남자의 그거가 너무 커가지고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정략적으로 뭐 그냥 집안끼리 뭐 얘기를 하면 뭐냐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녀의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 남녀 사이의 감정이라는 게 있고, 또그 감정이 막 뜨거워지면,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자손의 번창을 위한, 왜냐면, 지금은 조금 의미가 많이 줄었지만,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자손의 번창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농경사회에서는요, 자손의 번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될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 자손의 번창을 하기 위해서는,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잖아요. 낳으려면, 아무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되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딱그 분위기를 딱그 타는 상황에서 합체를 해야 되잖아요.
합체를 해야 되는데 그 합체할 짝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블럭 하고요. 이런 블럭 하고 레고하고 사이즈가 안 맞죠. 생각해 보세요. 레고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레고의 그큰 블럭을 여기에 딱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가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어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중왕은 60대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왕은 그 이제 자기가 장가를 갈수 있는 짝을 찾아와라 하고 수소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차마 말은 못하는 거야. 차마 말은 못하고, 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있잖아요, 해외에 있다던데, 뭐냐, AV 배우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소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요, 이제 모량부라는 곳에 갔어요. 모량부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강아지 두 마리가요, 엄청나게 큰 똥을 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똥개였죠. 똥개 두 마리가 그 길거리에 있는 똥을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 똥을 보고, 어? 저렇게 큰 똥을 쌀 정도면 체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체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먹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요. 예리하죠? 그래서 마을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되게 순진한 여자아이가요, 제가 알아요. 그 모량부 상공의 따님이 빨래를 하다가 숲속에 숨어서 응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딸이라고 했느냐 해가지고 바로 그 상공의 집으로 가요. 상공의 집으로 가니까 그 중에 그 키가 7자 5치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7자 5치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키가 무려 172cm예요. 나보다 키가 커. 부러워. 나보다 키 커요. 부러워요. 172cm래요. 내가 키가 162거든요? 162cm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키큰 여자가 좀 부럽기는 해요. 이상형이라고는 안 했어요. 이상형이라고는 안 했고, 그냥 좀 부러워요. 몰라, 그냥 내가 보기에 키가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엔 그냥 나보다 키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좀, 키가 크진 않더라도, 약간 키가 크게 보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율이 좋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한번 좀 쳐다보게 되고. 어쨌든, 그 여자를 발견하고 나서, 신하는 바로 서라벌로 가서, 지중왕한테, 마립간이시여, 찾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직, 왕의 칭호가 마립간이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보내요. 그 가마가 있었겠지만 그 가마에 차마 못 태울 것 같아가지고 수레를 보내서 태워와라.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글쎄요, 키가 크다고 해서 지중왕이 그것을 감당을 할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의문.
하지만 뭐 결혼을 해서 버팡을 앙을 낳았다고 하니 뭐 들어는 갔겠죠. 뭐 들어는 가고 정상적으로 부부끼리 서로 만족을 하고 뭐냐 버풍왕이 태어났겠죠. 진짜 하늘이 맺어준 커플이지. 하늘이 맺어준 커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거를 굳이 실제로 여러분들 그 재보지는 마세요. 이게 그 상징적인 설화, 상징적인 설화에서는요, 아무래도 그 영웅이나 위대한 왕의 경우는 좀 뭔가 크게 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을 보면요, 왕들은 막 체격이 컸다, 무예가 뛰어났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속지 마세요. 어쨌든 좀그뭐 그런 얘기를 꺼낸 게좀 거시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역사 만화에서는요, 체격이 너무 커서 장가를 못 갔다 라는 변명이 있어요. 그쵸? 뭐 속궁합이 잘 맞았겠죠? 속궁합이 잘 맞았으니 뭐 했겠지. 뭐 어쨌든 이렇게 덩치가 컸던 거는요, 농업 생산력 을 의미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대물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죠. 왜냐면 그두 사람의 유해가 그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묻힌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아마 안 남아있을걸요? 뼈도 아마 안 남아있을걸요. 아마 그 가루가 됐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뼈로는 완벽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그, 뭐냐, 골반의 크기는 뼈로는 어떻게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육은 그 엑스레이에서 안 찍히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세기의 커플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부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 그 이제 2부 컨텐츠를 가도록 할게요. 오, 나 다시 보기는